영어 2 YBM 한상호 3과 본문사입니다. Early acquisition of skills, which is often what we mean by precocity. 이 조기의 acquisition, 습득 이거죠. 습득, 조기의 습득. 뭐의 기술의 조기 습득. 이것은 우리가 which is often 이것은 종종 우리가 we mean 의미하는 것인데 by precocity 이 조숙함으로. 오케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부가 설명인데 우리가 조숙함이라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 관계 대명사 와신 거죠. 관계 대명사 와.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의 의미가 들어가서 것이 됩니다. 우리가 mean by 하면 뭐로 뭐를 의미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precocity라는 것으로 조숙함으로 조숙함이라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인 그런 기술의 조기 습득은 maybe a misleading indicator of later success. misleading 하면 잘못된 이거죠. 잘못된, 잘못 이끄는, 그래서 잘못된 indicator 하면 지표입니다. indicate가 나타내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indicator 하면 지표죠. 이후의 성공에 대한 잘못된 지표일 수도 있다. When we call a child precocity, 이제 여기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왔죠. 우리가 한 아이를 조숙하다라고 말할 때 we have a very inaccurate definition of what we mean. 자, 의미상 inaccurate 봐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이거죠. 부정확한, accurate의 반대, 부정확한. 그래서 incorrect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뭐 아이고, 아이고 스펠링이 안 보이네요. 다시 쓸게요. 여기에 incorrect. 반대로 correct나 accurate이 오면 안 되겠죠. 자, 다시 보면 우리가 한 아이를 조숙하다라고 말할 때 부를 때 우리는 매우 부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정의를 내리다 할 때 그 정의, 의미 정의할 때 정의입니다. 우리가 의미하는 것에 또 관계 대명사 왓입니다. 뭐뭐 하는 것. 우리가 의미하는 것에 매우 부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다. Generally, 일반적으로, 이거죠. Generally, 일반적으로. 뭐, usually, generally, normally, 일반적으로. What we mean is that,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관계대명사 what. 자, 관계대명사 what절이 계속 볼 수 있겠듯이, 여기 명사절이기 때문에 what의 관계대명사절은 이제 문장에서 지금처럼 주어가 되거나 여기서처럼 보어가 되거나 여기서처럼 2007의 목적어 형태의 목적어가 되거나 될 수 있습니다. 뭐 타동사의 목적어도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주어 동사 is 접속사 that 이하이다 이거죠. 동사 뒤에 오고 that 뒤로 완전한 절이 왔으니까 자 그럼 that절로 들어가 봐서 다시 주어, 동사가 오는데, 자, 뭐를 의미하냐면, a person has an unusual level of intellectual or physical ability for his or her age. 자, 한 사람이 unusual, 의미상 알아야겠죠? usual이 뭐 보통의 평범한 이런 뜻이니까, 반대로 unusual 해서 뭐, 특별한, 비범한, 범상치 않은 이런 뜻이죠. 특별한. 그래서 unusual 또는 extraordinary 또는 뭐 special 우리 쓰는 special 이런 단어가 와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usual, 뭐 common, ordinary 이런 단어가 오지는 않죠. 의미상 그래서 한 사람이 특별한 수준의 intellectual 하면 지적인 이거죠. 지적인 또는 physical 뭐 신체적인 특별한 수준의 지적 또는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의 나이에 비해서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은 즉 이 precocity라는 것으로 조숙함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한 사람이 그 자신의 나이에 비해서
아주 특별한 수준의 지적 또는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접속사 대습기 명사절로 왔죠. Other success has a lot to do with more than that. 자, 여기서 성인의 성공은 have something to do with 하면 관련이 있다 이거죠. 근데 have a lot to do with니까 많은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have a lot to do with 뭐뭐와 많은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 이건데 성인의 성공은 자 more than that 여기서 that은 지시 형용사로 그것 이렇게 받은 거죠. Sorry, 지시 대명사네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그 이상의 것과 많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그것을 나타내는 건 뭐냐면 앞문장이 되는 거죠. 앞문장, 앞문장. 그래서 자신의 나이에 비해서 특별한 수준의 이런 지적 또는 신체적 능력을 가진다는 것. 이게 이제 존숙함이라는 것, 천재성이라는 것, 이거죠. 그래서 앞문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장의 위치 중요하게 되죠. 문장의 위치, 순서 알아놓고요. 계속 갑니다. In our obsession with precocity. Obsession 하면 집착이죠. 집착. 존숙함에 대한 우리의 집착으로 We are exaggerating the importance of being talented. Exaggerate 동사 알아놔야 되죠. Exaggerate 진행시제로 왔습니다. 능동이에요. Exaggerating 능동입니다. 과장하다 이거죠. 과장하다. 우리는 과장하고 있다. 뭐를 the importance 중요성인데 뭐의 중요성? Being talented 이거죠. Talented 하면 재능이 있는 이건데 보통 타고난 재능을 말합니다. 이제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과장하고 있다. 이거고 talented 대신에 gifted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Rather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연결사 whether 알아놓고 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도 중요하게 봐놓고요. 오히려 그럼 앞문장의 반대 그리고 대안을 제시. 오케이? 그래서 여기 whether라는 연결사도 잘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앞문장의 반대 뒤에 대안 제시. Deliberate practice toward a goal. Deliberate 하면 계획적인, 의도적인 할때 deliberate죠. 계획적인 practice. 연습이 무엇을 향한 a goal 목표를 향한 계획적인 연습이 is much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하다 than natural born ability 이거 타고난 뜻이죠 natural born 의미상 알아놓고요 의미상 중요한 단어 타고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타고난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가 되고요 얘는 이제 비교급의 강조 알죠 훨씬이란 뜻에 그래서 even, still, a lot, far, much 바꿀 수 있죠. 아이고, far 썼네요. 그래서 다시 오히려 앞문장이 아니라 오히려 목표를 향한 계획적인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보다 타고난 능력보다 그죠? natural born 바꿀 수 있는 거뭐 타고난 inborn 또는 타고난 뭐쓸수 있을까요? 뭐 natural도 그냥 natural도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nate 타고난 그다음에 그 inherent 뭐 내재적인 하기도 하고 타고난 뜻도 되네. 요런 유사어로 유의어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계속 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당연히 for instance 바꿀 수 있고요. 요것도 그럼 문장의 순서 같이 연결사와 함께 놓는 게 좋겠죠. 문장의 위치 즉 순서. When we say that a great musician is naturally gifted, 자 우리가 말할 때이 위대한 음악가가 자연적으로 타고났다고, 즉 타고난 능력이 있다고 천천적으로, 천선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다고. 말할 때, does it tell us? 여기서 that은 이제 지시 대명사 그것이죠. 그것. 여기서 말한 거는 앞절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뛰어난 음악가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말해주니 what을 접속사 대 이하를 이거죠. 이것은 접속사 대를 끼고 명사 자리 맞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간접 목적어 이제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말해주니 뭐를 he or she practices a lot, wants to practice a lot, or likes to practice a lot. 그 사람이 그죠? 여기서 a great musician을 받아서 그 뛰어난 훌륭한 음악가가 많이 연습을 하거나 많이 연습하는 것을 원하거나 또는 많은 연습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니 이거죠.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했지만 의문문으로 표현했지만 이제 이 뛰어난 위대한 음악가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연습을 많이 하는지 연습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지 연습 원하는지 연습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 선천적인 능력으로는 그렇죠? 계속 갑니다. People often cite Wolfgang Amadeus Mozart as a child prodigy. 사람들은 종종 cite 뭐 언급하다, 말하다, 이거죠. 말한다. 이 울프간 아마디우스 모차르트를 어린이 천재로. Someone who acquired his musical ability, skills very early. 자, 어떤 사람이냐면, 즉, 동격에 컴마 왔고, who부터 이제 수식을 하고 있죠. 주격 관계 대명사 왔네요. 그쵸? 뒤에 동사로 바로 이어졌으니까. acquire, 습득하다. 여기 습득하다, 동사죠. 습득한 그의 음악적 능력을 very early, 매우 일찍 습득한 그 사람인 그런 어린이 천재로 언급한다, 인용한다, 이거죠. 인용하다, 사이트, 뭐, 인용하다. He started to compose music at the age of four. 그는 음악을 compose, 작곡하다죠. 작곡하기 시작했다. 이 4살의 나이에 by 6, 6살 무렵에는 6살 경에는 he traveled around Europe. 그는 유럽 주변을 유럽 전역을 여행했다. giving special performances with his father. giving으로 왔죠. 분사 구문입니다. 하면서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겠네요. 그렇죠? 특별한 공연을 하면서 그의 아빠와 함께 분사 구문으로 왔고요. 계속 갈게요. 그의 아빠, 끝났어요. 문장이 아까. 그의 아빠인 리오폴드와 함께 동격이고요. He is therefore the perfect example of a precocious child. Therefore, 맞죠? 따라서, 그러므로, 당연히, oops, 뭐, hence, does 바꿀 수 있고요. 당연히 뭐 as a result, as a consequence 그 결과 또는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걔는 완벽한 예이다. 뭐에 이 조숙한 어린이의 perfect example 완벽한 예이다. 의미상 perfect이 와야 되죠. 그런데 바로 뒤에 however 왔습니다. 완벽한 예라고 해놓고 바로 반대가 되죠. 역접의 관계가 옵니다. 하지만 there are faults in the Mozart myth. faults 의미상 단어 알아야겠죠. 뭐 오류 잘못된 점이란 뜻이죠. 오류들이 있다. 잘못된 것들이 있다. 이 모차르트의 신화에는 이거죠. 신화에는 first of all 먼저 이랬으니까 그럼 요거 일단 얘기하고 뒤에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first of all 먼저 우선 이거니까 뒤에 또 있어요. 그쵸? 우선 the music he composed at four isn't any good. the music 뒤에 다시 주어 동사 맞죠? 그러면 얘는 수식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요렇게 여기까지 수식이 들어오겠네요.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이 생략되어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문장의 주어가 이제 the music 동사가 isn't 이렇게 오죠. 자, 그가 4살 때 작곡했던 그 음악은 isn't any good. 뭐 any는 여기서 뭐 그다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다. His childhood works are basically arrangements of works by other composers. 그의 어린 시절에
works 작품들은 이거 작품 할때 works 쓸수 있죠. 작품들은 basically 기본적으로 arrangements 여기서는 편곡, 음악에서는 편곡이란 뜻이죠. 편곡들이었다. 뭐의 편곡이냐면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들의 편곡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본문사 여기서 끝냈는데 그 뒤에 이어서 그 모차르트 신화의 미스가 sorry, 미스. 모차르트 신화의 미스에 살 forts 오류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